안녕하세요. 불필요한 설명들로 여러분들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고르고 골라서 설명드리는 한가람 부동산 똑소장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비피해 없이 잘 지내고 계시죠? 장마철이라고 하여 햇살 쨍쨍한 날 나를 잡아서 쉬지 않고 촬영을 해왔더랬죠. 밝고 깨끗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비가 오면 외부 영상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하여 촬영을 해온 매물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 부모님들이 보시면 좋아하실 만한 단층 구조의 단단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전원주택이랍니다. 구구절절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불필요한 설명하지 않고 바로 조목조목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찌뿌둥하고 콕콕 쑤시고 아플 때 뜨끈하게 몸을 지질 수 있는 아궁이가 있는 우리 주택의 위치는 경기도 양평군 강산면입니다. 우리 주택의 매매 금액은 3억 9천만 원입니다. 대지 면적은 도로 지분 포함 151평이시고 건축 면적은 88.65제곱미터로 27평인 오늘처럼 강풍이 불어도 거센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전원주택이에요. 주방향은 거실창 기준으로 남서향이시고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를 사용 중이랍니다. 수도 시설은 상수도를 사용 중이시고 오수 처리 시설은 냄새 걱정 없이 바로바로 쭉 빠져나가는 직관로입니다. 내부 구조는 방 3개와 욕실 2개, 거실, 주방, 그리고 주방 뒤쪽으로 아궁이가 있는 세탁실 겸 다용도실로 설계되어진 지상 1층 단층 구조의 주택이에요. 용도 지역은 보전관리 지역이시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5년 10월로 만 9년이 안 된 주택인데요. 현주인분께서 주말주택으로 사용하신지라 크게 손볼 만큼 대수선이 필요한 주택은 아니지만 주방 뒤쪽 다용도실 공간 정도만 꾸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택의 평당가는 계약면적 기준으로 259만원입니다. 우리 주택은 어떤 매력을 품고 있을까요? 제일 먼저 접근성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버스정류장 가깝고 무엇보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2.6km로 서울 진입하시기에 너무 탁월한 위치랍니다. 단독주택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아궁이 온돌방. 맛집으로 따지면 메인 메뉴 이외 또 다른 별미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적당한 규모의 전원주택 단지 내 위치한 주택 중에서도 제일 앞쪽에 위치하고 있기에 시야를 방해하는 게 일도 없어서 확 트인 전망을 확보한 전원주택이랍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이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만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주택인지라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들의 추천드리고 싶은 전원주택이에요. 좋은 것만 다 갖추고 있더라면 좋았겠지만 아쉬운 점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외부 영상에서 보시면 우리 주택 옆 정원 모서리 쪽으로 전봇대가 있어요. 경계를 맞춰서 집을 지어서 이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제가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설명드려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본 것과는 다르실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조건과 부합이 되신다면 꼭 현장 답사를 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격 착하면서 가성비 좋은 1-2억대 매물부터 블링블링한 고급진 고급주택 그리고 사정상 유튜브 영상에 올리지 않은 매물까지 3,000개가 넘는 매물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한가람 부동산 문을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비슷한 매물들을 서로 비교해보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외에 우리 주택의 세세한 정보나 궁금하신 점 그리고 현장 답사는 언제든지 합리적인 가격과 후회 없는 선택을 도와드릴 수 있는 한가람 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 고민은 좋은 매물을 매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늦출 뿐이랍니다. 감사합니다.